사업비 1조 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이죠. 신규 양수발전소 선정을 앞두고 전국 4개 지자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봉화군이 뛰어들었는데요. 군 전체가 유치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봉화군과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300여 명이 봉화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14일 발표를 앞두고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막판 결의대회입니다. 봉화군은 양수발전소가 들어서면 사업비 9,200억 원이 투자돼 공사기간 11년 동안 연간 4,000명 이상의 고용효과, 연간 10억 이상의 지방세 수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 유치함으로 해서 경제적 효과도 이루고 또 우리 지역의 소모를 막는 그런 큰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국민들이 일치 단결을 해서 나섰습니다. 주민 의견은 어떨까? 조율 끝에 하부댐 두음리 주민들은 찬성으로 돌아서 유치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30년 넘게 겪었던 고압 송전 선로에 대한 민원 해소가 가장 컸습니다. 마을을 관통하는 30여 개의 철탑을 8km 위 양수발전소 하부댐 예정부지로 옮겨달라는 주민 요구에 봉화군이 동의하면서 하부댐 주민들은 대부분 찬성으로 기운 상태입니다. 수몰민을 위한 이주단지를 에너지 자립마을로 조성해 공동체성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봉화군의 약속도 작용했습니다. 생존권이 걸린 이 문제이다 보니 참 많이 고민도 했었었는데 우리 봉화군과 또 우리 군수님이 대책안에 대해서 많은 수용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반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상부댐 남해룡리 주민 10여 명은 석 달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정부지가 석회암지대로 연약하고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청정지역으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많은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더구나 저희 봉화는 굉장히 생태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곳이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양수발전소 건립지 발표를 목전에 둔 가운데 단 한 명의 반대 주민이라도 끝까지 설득하는 봉화군의 갈등관리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